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등분포 아주 작용하는 단순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하냐면 이중적분법이에요. 이중적분법. 자, 이중적분법을 통해서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라 이 뜻이야, 여러분들에게. 예, 이걸 알아야지 그래도 아, 역할을 잘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력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MB는 0입니다. 시계방향 플러스 RAYL-WL 2분의 L은 0. 따라서 RAY는 2분의 WL입니다. 올라가는 거죠.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2분의 WL-WL 플러스 RBY는 0. 따라서 RBY는 2분의 WL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 2분의 WL 2분의 WL이죠. 그 이건 우리 상일 줄 알고 있습니다. 8분의 WL 제곱이란 거. 한번 볼까요? 자, 힘 모멘트 들어가겠습니다. 힘 모멘트. 자, 우리가 이 R 반력 구했습니다. RAY, RBY. 자, 힘 모멘트 시그마 MX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2분의 WLX 마이너스 WX 2분의 X 마이너스 MX는 0.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 플러스 2분의 WLX. 이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오는 거 없죠? 맞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짐각입니다. 자, 처짐각, 수직, 처짐. 항상 조건이 붙죠? 예. 제곱 d 제곱 y는 마이너스 2i분의 mx.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y 다시는 마이너스 2i분의 m 1, 1이다 1. 끄집어내야 되니까 1 적분 mx dx는 2i분의 1 6분의 wx의 3승 마이너스 4wl x제곱 플러스 c1. y는 마이너스 2i분의 1 이중 적분 mx dx dx는 2i분의 1 24분의 wx의 4승 마이너스 12wlx의 3승 플러스 c1x c2. 이 두 식이 나왔죠? 자, 경계 조건 1번 atx는 0 y는 0. atx가 l일 때는 y도 0. 자, c1, c2 결정하는 겁니다. 자, 처짐각 및 처짐식이라 식을 대려면, 자, 첫 번째 ATX는 0, Y는 0. 그러면 당연히 C2도 0이 됩니다. 두 번째 ATX가 L일 경우에도 Y는 0입니다. 하지만 24분의 WL 4승 마이너스 12분의 WL 4승 플러스 C1 플러스 L 곱하기 L은 0. 따라서 C1은 24분의 WL 3승이 나옵니다. 자, 처짐각
및 수직철입니다. 세타는 24EI분의 W 4X의 3승 마이너스 6LX의 제곱 플러스 L3승 Y는 24EI분의 W X의 4승 2L, X의 3승 플러스 L3승의 X. 자, AB 지점의 처진 각및 지점의 수직입니다. 각도는 같죠? 즉, X가 0일 때. 24 EI분의 W, L3승. B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24 EI분의 WL3승 마이너스 같죠? YC는 Y가 X가 2분의 1 가운데 왔을 때384 EI분의 5WL4승 자 지금 처짐 각및 수직 처짐에 있어서 이식을 유출했습니다. 경계 조건을 통해서 C1, C2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처진 각및 수직 처짐, AB 지점의 처진 각및 시점의 수직 처짐을 뽑아냈습니다. 예, 여러분들 2022년 5월 17일 안병희 더 베스트 or nothing.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